완전 대박이야. 밥을 있잖아, 밥 위에다. 역시 기대한 대로다. 뚜껑도 열기 전에 열렬한 반응. 어깨가 으쓱해진다. 오늘의 체험 학습을 할 곳은 공룡 체험관이다. 야, 저기에 뭐 있다! 야, 저기 진짜 뭔가 있어! 우리 여기 있는 공룡들 같이 한번 둘러볼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공룡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 공룡 이름 뭐라고 돼 있는지 읽어볼래요? 네. 거대한 공룡 앞에서 친구들은 눈빛을 반짝이는데 원기의 머릿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다. 네 군데 나눠서 앉으세요. 자리 깔고. 저기요. 우리 이렇게 대시 먹자, 이렇게. 저기 햇볕 있는 쪽으로. 드디어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선보일 시간. 됐다. 나도 이제 혼자서는 참다고. 인형이야, 그거? 어! 어, 여기 있다! 내 미니 언니 도시락! 아, 이거 잘 있을까? 모양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줘봐. 야, 꺼내지 마. 에이, 꺼내지 말. 미니 언니! 아, 나. 부셔졌어. 이게 미니 언제? 뭐야, 이상하잖아. 그야말로 대참사. 눈동자가 사라졌다. 원기의 마음도 와르르 무너진다. 수혜가 아침에 오빠가 도시락을 예쁘게 가져간 것 같기 때문에 이것까지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이. 수혜를 보면서 저를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조용하니까 뭔가 심심하네. 아직은 손이 많이 갈 때잖아. 애들이 손이 많이 갈 때니까 아마 제가 모르게 많이 더 울었을 거예요. 아이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약해. 엄마가 술을 먹으면 내가 약해진 거 아니야?